서울 종로구 여간 화재 참사로 숨진 세 모녀 유족을 위해 장흥군이 긴급 생계 지원에 나섭니다. 장흥군은 화재로 목숨을 잃은 세 모녀 가족을 위해 장례비와 함께 생계비와 연료비 등의 긴급 복지 지원비를 지원하고 공직자를 중심으로 성금 모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 지난 15일 화재로 아내와 두 딸을 잃은 남편 이모 씨는 어려운 형편에도 고향 사리를 이어오며 거동이 불편한 부모를 부양해 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